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킥피스 특별판 새로운 열매와 검에 대한 소식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들이 등장했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에서는 신규 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 리메이크 열매들과도 관련이 있고 현상금 업데이트와도 관련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죠. 가보자.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주 굉장한 무기 소식이 떴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제 살짝 맛보기만 했었던 영상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적혀있는 열매들을 보시면은 전혀 새로운 열매들만 적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열매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열매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두 번에 걸쳐서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상금 세세 빗빛 이번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하나씩 차례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호러 열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원피스 호러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할로우 열매인데요. 원작에서 페로나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주요 스킬들은 유령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오! 네, 두 번째 열매는 인기가 많은 소울소울 열매인데요. 원피스 대표 보스인 상 빅맘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속성을 가진 여러가지 소울들이 등장을 하고요. 에이, 먹구름이구나. 완전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왼손에는 불속성도 보이시죠? 우리 제작자님도 스킬셋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열매는 가시아 아이언 열매라고 하는데요. 원피스 영화에서 등장하는 보스급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캐릭터는 철광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몸이 철로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로봇이랑도 합체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열매는 사자 관련 열매인데 여러가지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고양고양의 라이언. 다음은 금사자로 불리는 시키가 후보에 올라와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건. 자, 이제 꽃꽃이랑 더블크러쉬 두가지만 남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꽃꽃은 니코 로빈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아하. 제작자님 스킬로도 등장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열매입니다. 더블크러쉬는 뭘까? 자, 마지막 열매 힌트는 바로 더블 크러쉬 검은 수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둠어둠의 검은 수염이 흰수염의 흔들려면을 빼앗아 먹었던 이야기이죠. 결국에는 두 가지 열매의 능력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사용하는 능력을 더블 크러쉬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흔들과 어둠의 합체를 킹패스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짜잔, 바로 새로운 검에 대한 힌트가 또다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피스 치상면검 로저의 에이스검이라고 합니다. 등급은 레전더리나 레어로 적혀있는 모습이고요. 스킬은 두 가지인데 500 카무살이랑 1500짜리 스킬. 원작에서 로저는 해적왕으로 불리우던 최종 보스급 인물인데요. 현재까지 킹피에 있었던 최상면검에는 요루랑 비센터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로저의 검이랑 이 푸른색 검도 굉장히 닮아 보이는데요. 손잡이. 최근에 공개됐던 요 킹피스 홈페이지에서도 에이스 어느정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소식대로라면은 드디어 킹피스에 최강의 명검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업데이트가 먼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롭게 공개된 검과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재밌는 힌트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